네, 안녕하세요. 곰팡이 여러분, 헌터 팡이요. 자, 여러분, 오늘 제가 좀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, 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냐면요, 말도 지금 굉장히 급하게 다다다다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왜 그렇게 급한 상황이냐면요, 아,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요. 이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, 지금 곰팡이랑 곰팡팡이가 있는 수저를 제가 하루에 한 4번, 5번씩 들어가서 봅니다. 근데 말도 안 되게 알을 낳았어요. 누구랑 해서? 아니, 뭐라 한 거야 이 새끼. 아니 어떻게 알을 낳았지? 자, 지금 군소가 자웅동체긴 한데 그래도 짝짓기라는 행위를 하고 나서 알을 낳는다고 알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곰팡이가 낳았을 리는 없어요. 왜냐면 걔는 너무 새끼고 곰팡팡이는 조금 낳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가 봐요. 아마 곰팡팡이가 낳았을 것 같은데 눈알 뒤집어지겠다 진짜. 아무튼 곰팡팡이가 낳았을 것 같은데 뭐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지금 저는 군소를 번식할 생각은 없었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말대로 군소 양식장이 되어버렸어. 나중에 꺼내서 썰어야지는 구라예요, 미친 야만인. 자, 그러면 일단 알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알 보러 같이 가요. 렛츠고. 오늘 렛츠고 좀 급하다. 빨리 가야 되거든요. 그럼 가자. 아니 이게 진짜 여러분, 말이 안 되는데. 이게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이제 수조가 있는 방이거든요. 지금 여기 곰팡이 이렇게 지금 해초 롯나 뜯어먹고 있다. 저쪽에 곰팡이, 곰팡이 아주 귀엽게 지금 저거 데드락, 저기 위에 해초 없는데. 자, 그 옆에 말미잘도 아주 예쁘게 꽃 피었습니다. 말미잘 너무 예쁘죠. 말미잘, 우리나라 말미잘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, 그리고 여기 로둥새끼, 이 새끼 필요 없고, 저쪽에 지금 제가 망둑 종류 전혀서 4마리 넣었거든요. 근데 지금 2마리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2마리만 보여요. 근데 한 놈이 배가 유달리 볼록해. 동족 포식하나 리발. 곰팡팡이는 아주 활기차게 해초 많이 뜯어먹는데 옆에 보이시나요? 자,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 군소 알 보이시나요? 네, 그쵸. 이거 누가 봐도 군소 알이죠? 야, 물고기야 꺼져라. 야. 내끼 이거 카메라 욕심 있네. 군팡팡이가 얼마 전부터 약간 혼자 좀 움츠려있고 좀 활동 안 하더니 갑자기 오늘 이렇게 알을 낳아버렸네. 너 출산의 고통이었구나. 그래, 미안하다. 특식 좀 줄걸. 자, 이렇게 면발같이 생긴 게 군소 알입니다. 카메라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최대한 접사를 해볼게요. 잠시만요. 그 물고기 좀 꺼져라 제발. 안 된다. 진짜 실물로 자세히 보시면 안에 정말 조그만 다다다다다다 알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. 제가 찾아본 바로는 수십 수천 수만 개의 알이 저 안에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야 잠깐만, 너 지키러 왔구나. 그래 미안하다. 아, 해코지 안 해. 저 멀리 꺼져가지고 해초 처먹어. 자,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로 양식장이 돼버렸는데 얘네를 잘 부화시킬 자신은 없어요. 그냥 순리대로 둬야죠. 잠깐만, 네, 되게 소라게 보이시죠? 너 물고기 좀 꺼져라 제발. 내가 카메라 이 새끼들 롯나 귀엽네. 망둑 새끼들아. 저희 소라게도 잘 지내고 있어요. 어쨌든 지금 알이 중요한 거니까 알이. 알았어. 야 쿵팡팡아 안 건드릴게 니꺼. 너 모성애 진짜 대단하다. 자웅동체 새끼야. 너 먹으러 간 거 아니지? 잠시만, 먹지 마. 네 알이야, 네 새끼야. 먹으면 안 돼. 그렇지. 방향 틀어. 그렇지, 대가리로 방향 틀기. 자, 여러분 만약에 태어난다면요 바로 방생하진 않을 거고요, 일단 키워야죠.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커졌다 싶으면은 바로 제가 이제 그때는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다 키울 수 없어요. 여기에 만약 수천 마리가 태어났다 그럼 이거는 진짜 군소새끼 양식장이 되는 거야. 리발.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, 이 안에서 태어날 렉이 다 개군소겠지. 차라리 참군소면은 제가 양식을 해서 먹는다고 쳐요.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개군소잖아요. 이거는 빈지 먹여야겠다. 개군소 먹을 준비하자. 아무튼 여러분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 어항 뒤에 비치는 제 얼굴이 굉장히 럭 같네요. 리발. 자, 여러분 그래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기 군팡이래끼 곳에 저 돌 위에 올라가가지고 놀고 있네. 자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얼떨결에 지금 군소를 번식을 하게 됐는데요. 이 녀석이 알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었으면 제가 좀 더 잘해줬을 거야. 리발. 근데 일단 저 녀석을 최대한 저는 저 알을 부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간간이 곰팡이와 곰팡이의 근황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,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팡이요. 너도 산후조리 그 해야 되겠지? 그래, 어떡하지?